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천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모미리오시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사무하우 대준왕자.
골드키위를 먹을 때는 제가 황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사는 낙이 블랙핑크의 노래를 듣는 낙에 삽니다. 다 좋아. 휘파람 명작이야. 야. 제니의 솔로. 최고야. 블랙핑크의 불장난이라는 노래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엄마가 남자 조심하라고 해. 남자 조심해야 돼. 한 방에 훅 간다. 좋은 남자 만나야 돼.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남자란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남자가 가장 멋있고 섹시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 일에 몰두해 있을 때. 네? 최고의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뭐 근육이 우람하거나, 에? 몸집이 크다고 사나이 아니야.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 24시간 그 일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사람. 그게 사나이지요. 싸움박질 잘하는 게 사나이가 아니야. 자기하고 싸워 이기는 게 사나이지. 마치 하와이 보스 같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김학철의 먹방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번 보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죠. 네. 오늘의 음식 한 줄 평. 모밀. 정말 겸손한 친구입니다. 언제 먹어도 늘 편안한 친구. 모밀. 네. 특히 여름철에 별미죠. 여러분 모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학철 먹방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코로나에 물러가라.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무하우 대준왕자. 참 오래 참는다.